준아. 어서 와. 너 이거 강태준 맞지? 태준아,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어? 우리 나 지금 꿈속에서 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 같았는 줄 알아? 온다는 넌 안 오고 전화도 없고 나 물어볼 데도 없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픈 데 없어. 앉아있어. 차 마시자.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 앉아있어. 여기 좋다. 이제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쿠션도 커피잔도 다 두 개씩이네. 벌써 내 것까지 준비한 거야? 이런 건 차차 내가 해도 되는데. 아직 밖에 춥지? 따뜻한 걸로 준비했어. 태준아, 전화. 앉아, 차 마셔야지. 고마워. 아, 진짜 오랜만이다. 네가 끓여주는 차. 정말 맛있다. 하여튼 이제 어머니도 보러 가야 되잖아. 애썼다. 내 대신 그 사람까지 챙겨주느라. 너한테 뭘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 왜 그래? 우리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자, 우리 집에 가자. 다들 너 많이 보고 싶어해. 우리 엄마, 은봉 언니, 금봉이, 그리고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선물도 있고. 아이 얘기야? 너 알고 있었어? 우리 새별이에게 알고 있었어? 어.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얘기했더라. 아, 그랬구나. 알고 있었구나. 우리 새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요즘 어린이집 다니는데 아빠 오면 노래 불러준다고 노래 연습 얼마나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아니라 어? 집에 가자. 예쁘겠다 새별이. 당연하지. 아마 지금쯤 눈 빠지게 아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얼른. 나연아.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야. 날 저주해. 날 증오하고 경멸해. 내 얼굴에 침 뱉어. 어? 무슨 소리야 그게? 뜬금없이?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먹먹함도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함께한 15년, 그래 그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 그치? 근데
그것도 몇 개월 만에 막 다 뒤집히더라. 야, 그게 사람이더라? 나...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너도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 미국 다녀오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나는 유학파도 아니고 대학도 안 나왔어. 너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돌려서 말하지 말고. 나 너한테 안 돌아가. 나 이제 네 남자 아니야. 나야. 뭐야, 걱정했잖아. 우리 기사 봤어? 괜찮아? 아니다,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피곤할 텐데 뭐하러.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곧 지나갈 거야. 나 편하라고 이러는 거지? 뭐가? 지금 강태준 목소리 너무 안 좋다. 약속해. 네 말처럼 우리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나중에 통화하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아니. 지금 나랑 통화한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내가 너 배신했어. 네 뒤통수 쳤다고. 그러니까 내가 네 등 뒤에 칼 꽂았다고. 지금 감이 와? 네가 알던 강태준 이제 어디에도 없어. 알겠니? 강태준, 너 이거 서프라이즈 하는 거 맞지? 나 그만 놀래켜. 하나도 재미없어. 너 사람이 이렇게 짓궂어졌어? 뭐 네가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이거 위자료라 생각해도 좋고, 뭐 그동안 나한테 투자한 돈이라 생각해도 좋아. 애 양육비 내가 어떻게든 맞춰서 사다니. 그만!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나도 재미없다고! 나한테 안 먹힌 농담 그만하라고! 강태준, 너 왜 그래? 우리 5년 만이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 놀래켜? 어? 가 적당히 하라고. 어? 그만해. 애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 그지? 아니 뭐 부담스러우면 데리고 와. 그 사람 키워줄 거야. 알겠니? 정신 차려.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사람 너야, 이대현! 야! 너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봐.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 네가 알던 강태준이니? 네가 알던 강태준이 이제 없어.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야! 강태준,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래, 뭐 차라리 이게 낫겠다. 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당해줄게. 때려, 더 때려. 태준아, 너 왜 이래? 너 미국에서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누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너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그래, 맞다 새별이. 그래, 너 새별이 보면 너 생각 바뀔 거야. 너 새별이 보면 너 마음 고쳐 먹을 거야. 그럼 우리 가자, 새별이한테 가자. 소용없다니까. 야,
그 애가 누군데? 그 애 나랑 상관없는 애잖아. 너 그 애 날 때 나랑 상의했니? 너 그 애 날 때 나란 존재 넌 없었잖아. 네 맘대로 낳고 네 맘대로 키웠어. 그리고 너 지난 5년 동안 그 감쪽같이 소리 갔잖아. 야, 그 엄청난 일이 나랑 상관없이 흘러갔잖아. 아니니? 대준아, 그건 왜 뭐? 날 위해서였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어? 그래? 그래,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자! 그렇다 쳐다! 지금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아니야, 너. 넌 새별이 보면 달라질 거야. 아니야, 기다려. 넌 꼭 새별이 봐야 돼. 보면 달라질 거야. 맞아, 새별이. 우리 새별이한테 아빠 찾아줄 때. 이게 다 뭐야? 어? 우리 나연이가 피같이 번 돈으로 이 짓거리나 하고 다니면서 뭐? 아니, 이게 환장을 했나 닭이나 굴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트집질이야? 남의 집? 남의 집? 정신 차려. 여기 우리 나연이가 해준 집이야. 우리 나연이 돈 천 원이 아까워서 싸구려 반스 한 장 지 마음껏 못 삶는 앤데. 근데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시어머니 대접 다박다박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그래? 아이, 사돈. 아,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아니, 결혼인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범한 집안도 아니고 식장에 들어가 봐야 하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나연이랑 태준이가 결혼을 할지 말지는 식장에 가 봐야 한다, 그 소리야? 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사돈. 그래서 우리 새별이 태어난 거 태준이한테 숨기라고 네가 우리 나연이 단둘이 한 거야? 그런 거야? 그래, 내가 그랬다. 우리 아들 출세길 막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애미 노릇지만 게 뭐가 문제야? 뭐야? 새별이 태어난 거 우리 태준이가 알아보자. 뭐가 좋을 게 있어? 유학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고 와서 회사 잘리고 지금쯤 닭이라 튀기고 있겠지? 뭐하죠? 너 그건 지금 말이라고 해? 말이 아니면 뭐? 솔직히 네가 그동안 누구 덕으로 유학생 사위였다고 자랑질하고 댕겼는데? 뭐야? 이건 누구야? 됐네. 너 오늘 엄마, 오늘 어디 왔어? 아줌마! 너 왜 다들 왜 이러세요? 릴렉스. 아, 나 릴렉스. 엄마가. 저걸. 고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사모님도 건강하시죠? 아, 그럼요. 근데 무슨 일로? 아, 내가 불렀어. 아니, 고 변호사님 그만 가보지. 네, 그럼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고 변호사가 무슨 일이에요? 왜 부르신 거예요?
꼬치구이를 먹고 왔나?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성가시게. 아니, 회사 일 때문에 불렀다. 됐어? 설마 당신 벌써 떠날 준비 하시는 건 아니죠? 이 나이에 갈 채비 안 하면 그 어디 양심 달린 인간이야? 너무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어. 여보. 아니요. 안 돼요. 무조건 붙잡고 계세요. 이를 안 물고 꽉 잡고 계시라고요. 우리 희경이만 달랑 남겨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 못 가세요. 여보. 잡지사 기자라고 했던가? 백동진 대표 딸 말이야. 그건 왜요? 직업이 영 마땅치 않아. 결혼하면은 들어앉혀야겠어. 세상에, 그 아가씨 우리 같은 재벌이라면 일을 가는 괴팍한 성격이라면서요. 결혼 생각도 전혀 없고요. 지금 아버지도 재벌이야. 기자 탈 벗으면 싹 달라져.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 아가씨도 그 아가씨지만 우리 휘경이가 아직 벽창호예요. 백 대표 불렀어. 내일 올 거야. 당신도 구면이지? 기자들 알잖아. 말 보태고 말 꾸미는 거 선수들인 거 몰라? 그냥 순수한 감정으로 교제 정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결혼이다 뭐다 부풀려 사람 곤란하게 만든다. 그러게 말이야. 장세진! 누구야? 누가 이 기사 터뜨린 거야? 흥분할 거 없어. 어떻게 흥분을 하네? 어떻게 알고 기사부터 터뜨리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 났어!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날도 잡기 전에 이런 법이 어딨어! 대체 어디서 새 나간 거야? 그 기자 누구야? 가만 안 둬! 됐어. 다 사실인데 뭐. 그 기자 재벌들 아킬레스건만 물고 늘어지는 악명 높은 기자래. 괜히 건드렸다가 더한 거 뜯어댈지도 몰라. 더한 거 뭐? 더한 게 뭐가 있는데? 너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거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괜히 태준이 엄마가 어떻고 저떻고 흠잡을까 봐 그렇지. 그러게 왜 그딴 녀석이랑 엮이는 건데? 너 이혼할 때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시달릴 거냔 말이야. 괜찮아. 엄마도 알잖아, 나 무섭게 쿨한 거. 태준이 우리 가족 된 거 확실하게 공포했다고 치면 돼. 딱 그거야. 좋겠다. 넌 그렇게 무섭게 쿨해서. 아빠 일찍 오시네? 아니, 모처럼 우리 세 식구 저녁이나 같이 할까 했는데 어디 가니? 어쩌지? 나 태준이 잠깐 보고 오고 싶은데. 어서 가. 괜찮지 우리 딸? 아빠도 기사 봤구나? 당연히 괜찮지. 나야 얼마든지 괜찮은데 사실 태준이가 좀 걱정돼. 태준이 처음이잖아 이런 일. 그래, 어서 가봐. 조심하고. 알아요. 다녀올게요. 재벌아, 엄마랑 빨리 가자. 엄마, 우린 싫어하잖아. 뭐? 옷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을 싫어해. 바보 같다고. 그래. 미안해. 엄마가 우리 새별이 빨리 아빠한테 데려가고 싶어. 아니. 우리 새별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 응, 새별아? 나 오늘 한글 맞추기에서 1등 했다. 급식도 안 남기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냈어.
나 착한 딸이지? 그럼 우리 딸 착하지. 엄마한테는 항상 최고지. 엄마, 나 앞으로도 착한 일 많이 할 테니까 할머니랑 이모들이랑 같이 아빠 보러 가면 안 돼? 아니면 내일 밝을 때 가면 안 돼? 아빠 곰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아빠 곰 정신 들었을 때 나중에 화낼 때 가자, 엄마. 세별아. 세별이 말 들어. 아이 말이 맞을 때도 있어. 태준인, 잘 만난 거야? 그럼. 당연히 잘 만났지. 더 보고 싶은 거는 자기 딸이라고 나 막 등 떠밀면서 같이 오라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왔어. 나윤아. 언니, 우리 그만 가봐야 되겠다. 가지 마. 지금 새별이까지 데려가는 거 아닌 것 같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왜? 왜 가지 마?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준이 많이 피곤할 거 아니야.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피곤할 텐데 남자들 피곤하면 괜히 여자 피곤하게 하잖아. 언니는 우리 태준이 정말 모른다. 우리는 태준이는 그냥 남자들하고 달라. 절대 다르다고. 나연아! 글쎄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말라고. 세별아, 이모랑 들어가자. 우리 세별이 지금 많이 배고프지? 언니 왜 그래? 어? 세별아 가자. 엄마도 빨리. 글쎄! 오늘은 내 말 들어! 엄마 왜 이래? 이모 나 아파. 팔 아프다고. 왜 이래? 나!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가운데 해놓고 둘이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지금 그림 되게 이상해. 나연이가 세별이 데려간다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나도 세별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는데 얘가 태준이한테 간다잖아. 태준이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날도 어두운데 세별은 내일 보여줘라. 그거야 엄마. 주책이 산을 넘었다. 아니 생전 처음 지 새끼 만나겠다는데 그거를 막어? 뭘 먹고 살길래 애가 자꾸 이렇게 이상해져? 얼른 가. 태준이 눈 빠지겠다. 세별아! 가서 아빠한테 돼지 세 마리 불러줘야지. 돼지 세 마리가 아니라 곰 세 마리요. 아이고 똑똑해. 곰이든 돼지든 아빠한테 잘 불러주고 와. 얼른 가. 차 막히겠다. 다녀올게요. 다녀와. 애 데리고 다니는 게 여간 어려워. 지가 좀 내려가지. 하여튼 싹퉁머리 없는 건 애미나 자식이나 똑같아. 나도 가요. 아, 누가 막아. 얼른 가. 설마 사실 아니겠지? 뭐가? 태준 오빠 결혼기사. 입 조심해. 너 이 세상에서 누구 말을 제일 안 믿어? 너. 아유 이게 또 너래. 네 언니 직업이 뭐야? 기자. 그치 답 나왔지? 기자가 쓴 오보야. 내가 싹 다 정정시키고 돌려놓을 테니까 너는 무조건 입 다물고 무건 들어가. 한다. 여보세요? 뭐예요? 음악 듣고 있었어요. 와, 이심전 심인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제가 집 앞에 놓고 간 선물은 받았어요? 그럼요.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아참, 그 양파 까는 소니아라는 폴란드 영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아, 그거요? 아, 독립영화라 구하기 힘들 거예요. 폴란드로 유학 다녀온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언제 볼까요? 글쎄요.
내일은 엄마랑 봉사활동을 가기로 약속해서요. 와, 회사 경영도 힘드실 텐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어머니가. 일보단 사람이 우선이라고 늘 강조하시거든요. 뭔 놈의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아침에 먹던 청국장이나 데워 밥 한 술 뜨게. 누구예요? 혹시 어머니세요? 아, 아니요. 도우미 아줌마가 저녁 식사하라고 하시네요. 죄송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 진짜. 아이고, 일생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우, 진짜. 하,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네, 대표님. 지금요? 알겠습니다. 곧 차 대기시키겠습니다. 백 기자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허위기사라고. 근데 어떻게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부터 터뜨려요? 정말로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지금 백 기자님보다 이상한 게 뭔데요? 그쪽도 기자라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허위기사가 뜨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걸든가 그게 수순 아닌가요? 그런데요? 근데 왜 제3자가 이러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요. 됐어요. 이유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당사자들한테 아무 연락 없었고, 그럼 당연히 제기사가 정확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그쪽 말대로 누군가가 내 기사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 따지라고 하세요.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 얘기가 사실이면 이유 조치 취할 테니까요. 뭐가 그렇게 예민해, 이 시간에. 뭐야, 노크 좀 하고 들어와요. 문이 활짝 열려있던데 노크는 무슨. 그랬어? 내려가서 엄마랑 차 한잔할까? 불안하게 왜 그래? 나 엄마 차 한잔 풀어줘 완전 겁나? 난 우리 딸 그 눈치가 더 겁난다? 아버지가 맞선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아직도 백두희한테 그런 게 돌아요? 그냥 괜한 남자 바보 만들지 말고 그냥 그만둬요.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말해라. 너 벼르고 계셔. 위험천만한 기자일에 결혼을 별정들이나 하는 짓으로 알고. 우리 조금만 더 평범해지자. 서로 편안하게. 아유, 피곤해. 엄마, 나 그냥 잘래. 나 그냥 자야 되겠다. 주무세요. 제발 그래. 괜히 밤새 노트북 두드리지 말고. 문 안 열어? 비번 누르고 들어왔지. 네 생일인데. 그래도 예의가 있지. 괜찮다더니 신경 많이 쓰였구나. 뭐가? 기사 말이야. 나보다 더 속끓인 것 같아. 얼굴이 딱 그래. 이럴 줄 알고 온 거야. 뭐 나갈까? 바람 좀 쐬러. 태준아! 강태준! 나 세별이랑 같이 왔어. 태준아! 강태준! 엄마, 축구 너무 졸려. 잠깐만, 세별아 잠깐만.
들어가. 엄마가 문 열어줄게. 아빠 생일이 맞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나. 그날이 맞을 거야. 아니, 창고에 스트레스. 쟤 무슨 일을 하길래 파스까지 붙여? 그러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을 어떻게 세상에 둘도 없는 약골로 낳았대요? 지금 웃음이 나와? 이리 대봐. 아니, 다 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런 일이 익숙해져서 뭐하게. 너 이런 데 보내놓고 아버지 마음 편하실 줄 알아? 결혼이 싫으면 선보는 척이라도 해. 선본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는 척이라도 하란 말이야. 아버지 앞에서 쇼를 하라고요? 에이, 그건 사기죠. 세상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어. 어차피 다 끝난 얘기예요. 제가 창고에서 버티는 동안은 아버지도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니? 가시기 전에 너 자리 잡고 사는 모습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 거야? 너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향 죽이죠? 엄마가 좋아하는 자스민 차예요. 나가봐. 애쓰지 말고. 오른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말이에요. 대신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는 겁니다. 차 잘 마실게. 쉬세요. 가자. 나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세별아, 세별아 조금만 참자. 어? 엄마 조금만 봐줘. 아빠 보고 가야지.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아빠한테 꼭 얼굴 보여줘야 돼. 알았지? 엄마 집에 가고.